불법 비리를 척결하는 단체라며 가짜 시민단체를 만든 뒤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술을 팔거나 이른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만 골라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정영재 기자입니다. 남성 두 명이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. 잠시 뒤 여성 두 명이 주인의 안내를 받아 남성들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. 불법 접객원, 이른바 도우미들입니다.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신고를 한 건 손님인 척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던 50대 김모 씨 일행이었습니다. 이들은 시민단체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 소속이라고 했지만 등록도 안 된 곳입니다.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. 노래방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. 옆 가게가 당하는 걸 본 업주들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비싼 값에 건어물을 사고 오징어? 집에 김치냉장고 잔뜩 쌓여있는데 또 사야 돼요. 못 돌려받을 걸 알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. 오늘 어디가 당했다 어디가 당했다 그런 나름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저희는 이게 언제 우리 집으로 올지 모르니까. 2021년부터 3년 동안 노래방 수십 곳이 5억 원가량을 뜯겼습니다. 김 씨는 전에도 이런 짓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. 출소한 뒤에는 더 막무가내가 됐습니다. 너 죽이고 내가 빵 간다. 나는 빵이 좋아. 감내도 대장이야. 늘 이게 달려있어 입에.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. 어렵게 진술을 받아 김 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보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더 있습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